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에서 전해드립니다. 하나은행 K리그1 2023 30라운드 경기 인천 유나이티드와 울산 HD의 맞대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인천 유나이티드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오늘은 이범수 골키퍼가 장갑을 끼겠습니다. 민경현, 김건희, 유니치, 김준엽의 포백. 허리 라인은 정동윤과 이명주 선수고요. 2선은 김민석, 김도혁, 김성민. 그리고 최전방에는 무고사가 선발 출전합니다. 울산의 라인업 조여두 골키퍼 이명재, 김기희, 임종은, 최강민. 자, 그리고 허리 라인은 루빅손, 고승범, 정우영, 아라비제. 그리고 야구와 김민혁 선수가 출전합니다. 네. 자, 아이들 미연 씨가 오늘 시축을 하겠습니다. 인천에서 유년 시절 보내셨다고 합니다. 예. 자, 서구 마전동 출신 인천의 딸입니다. 자, 울산은 이제 사상 초유의 시즌 중 감독 이탈이라는 사태를 겪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면서 한국 감독이 리그에서는 3위에서 1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린 상황이고요. 김영건과 황석호 라인에서 김기희와 임종훈 라인으로 변화를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강민의 땅볼 크로스가 아라비제에게 견뎌내고 그대로 슈팅! 네, 역금물입니다. 아, 그 전에 옵사이드네요. 네. 하지만 역시 아라비제가 비어있는 위치로 잘 움직였기 때문에 침투 패스가 들어갔습니다. 자,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무고사 따라갑니다. 무고사! 벗어납니다! 무고사! 멋진 몸싸움 이후에 왼발 슈팅! 야, 역시 이 골대 앞에서 무고사 너무 무서워요. 네. 볼에 대한 집중력, 압박을 한 다음에 볼이 흘렀을 때 여기서 볼을 지키면서 몸싸움을 밀어버립니다. 예. 왼발로 뛰어들어갑니다. 네. 좀 길게 올렸습니다. 하지만 오! 못 쳤어요! 헤딩 처리! 그리고 김기희! 네, 벗어납니다. 네. 이번 스피키퍼가 공중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손에서 좀 빠지고 말았습니다. 울산이 이번 시즌 변형 3백! 아, 루빅손! 루빅손! 가운데로! 하지만 낚아채는 이번 스피키퍼입니다. 야, 지금의 이 전진수로 볼 너무 좋았네요. 네. 자, 좋은 장면을 한 개씩 만들고 있는 양팀인데요. 자, 지금 울산이 교체 카드가 나오겠는데 정우영 선수가 버티지 못할 것 같군요. 안 좋은 모양이네요. 정우영을 빼고 네. 이청용을 투입합니다. 다시 한번 임종은. 자, 로밍 패스로 크게 돌아섰습니다. 이명재. 자, 다시 한번 넘겼습니다. 야구! 하지만 헤더 처리. 다시 한번 아라비지. 자, 받고 누구 넘어갑니다. 네, 오! 마지막 순간 벗어납니다. 그리고 옵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네. 들어가는 타이밍 좋았어요. 예. 네. 이병재 선수의 침투 그러면서 공간이 여기서 나왔고 적극적으로 1대1을 치면서 여기서 만들었습니다. 예. 중심 수비수인 유니치 선수를 빼내서 1대1 상황에서 열어냈거든요. 네. 하지만 반대편 상황에서는 공격수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야구와 몸싸움을 하면서 쓰러졌군요. 네. 이명주 정동윤 선수가 가운데 공간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맞아요. 자, 요건 조금 오승범 올라갔어요. 오승범 올렸습니다. 아라비제! 아, 난 때리지 못한다. 페널티킥입니다. 이거 찍었어요. 자, 이거 찍었어요. 울산 전반 막판에 선제골 기회를 얻어냅니다. 볼이 조금 튀었고 볼을 먼저 터치했느냐도 확인하겠네요. 아하. 아, 요것도 터치해야 되겠군요. 네, 요것도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아, 몇 가지를 확인할 것 같습니다. 아까 옵사이드는 확인을 한 것 같고요. 아, 온필드 리뷰로 갑니다. 아, 지금 이거 어떻게 판정할까요? 지금 볼을 터치하는 장면은 있는데 다른데 먼저 걸리는 게 있나요 혹시? 다른데. 아, 네. 자, 지금 이 장면을 끝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신용준 주심. 아! 자, 그러면은 이렇게 취소입니다. 민경현 선수가 볼을 먼저 컷하겠다는 거네요. 예. 아, 김판곤 감독은 리플레이가 취소되니까 상당히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되게 중요한 판정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민경현 선수가 일단 미는 상황은 반칙처럼 나왔습니다만 네. 그 전에 터치가 일단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인천의 볼입니다.
그리고 전반전이 종료됩니다. 네. 자, 울산과 인천의 전반전. 자, 홈팀 인천이 상당히 많은 활동량을 보여줬고 울산이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만 아, 결국 전반전은 요약하면 막판 PK 상황이거든요. 자,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인천이 왼쪽 진영, 울산이 오른쪽입니다. 아라비젤 먼쪽으로 갑니다. 이번에 길게 헤더 차고 김준엽의 마지막에 막아내는 김준엽의 수비. 아, 다시 한번 코너킥이네요. 예. 반대편 코너킥. 루빅손 흔들고 갑니다. 루빅손 하지만 마지막 순간 네. 약간 스텝이 꼬였습니다. 크로스 기회 하지만 불어나갑니다. 제르소 태클 최강민 김도영 제르소에게 올려줬습니다. 터치가 좋았어요. 네. 자, 환상적인 터치 후에 필드를 누비고 들어왔던 제르소. 아, 마지막 순간 네. 받았습니다. 역시 제르소가 100%가 아니에요. 네. 자, 그대로 홍소야입니다. 이명재에게 야구가 출발 준비합니다. 넘겼습니다. 아! 이명재가 거의 뭐 야구를 겨냥한 크로스를 넘겼는데 벗어납니다. 지금 이 시간대 오니까 턴오버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팽팽한 경기라서 실수! 아, 제르소의 질주야! 제르소! 제르소! 제르소 헤딩! 그리고 제르소 슛! 아! 가운데로! 조건입니다! 조현우! 아, 빠르긴 빠르네요. 자, 오늘 13,000명의 관중 인천 축구전용 경기장에 오셨습니다. 오야니치가 준비하는 울산의 코너킥 옆포스트 헤딩! 선수의 헤더가 너무 좋았는데요. 야, 이거 거의 들어가는 헤더였거든요. 야, 이거를 오, 네. 쳐냈어요, 쳐냈어요. 대단합니다. 돌아온 이범수가 인천을 구해냅니다. 와, 거의 핑거팁이네요. 예. 아라비제. 아, 열려 있어요. 자, 침투에 들어갑니다. 아라비제 밀고 들어갑니다. 아라비제 내주고 오야니치 그리고 헤더. 아! 김민규 선수도 최근에 골이 너무 안 나오네요. 그렇죠. 아, 지금은 전부 끌어가지고 아, 오야니치. 아, 정말 좋은 연결입니다. 신호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아, 오야니치 연결해요. 자, 따라갑니다. 김지현 따라왔어요. 김지현 올라갑니다. 김지현 왼쪽이 주민규. 김지현 김지현 주민규. 길게 빠지고 말았습니다. 나와요! 김기희를 또 이범수 골키퍼가 막아냅니다. 아, 보야니치. 보야니치. 주민규. 주민규. 반칙 아닙니다. 자, 김지현 돌려주고 아라비즈. 넘어졌지만 이건 반칙선은 내지 않았고요. 그리고 굴절에 굴절된 공이 김지현이 흘려주고 주민규의 침투가 너무 좋았는데 이게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잡지 않고 그대로 때리는 선택은 좋았는데요. 아, 신진호 잡았습니다. 자, 주심이 그리고 경기 끝났습니다. 선두와 꼴찌 1위와 12위의 대결. 자, 인천과 울산의 대결을 했는데 엄청난 공방전이었습니다만 0-0으로 결론이 납니다. 네, 뭐 선수들은 오늘 모든 걸 쏟아부었지만은 네. 결과는 0-0입니다. 그러면 아, 뭐라고 할까요? 뭐 서로에게 승점 1점씩은 나눠 가졌는데 네. 서로에게 아쉬움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